자,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축제가 열렸어요. 배곡생 30, 창립 44주년 기념행사가 여기서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축하해주신, 와,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 해서, 여러분, 축하 행사, 오늘 44주년 기념 행사가, 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와, 이쪽도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안내하고 계시고, 이따가 제가 고모님한테 또 인터뷰도 한번 따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돼서, 와,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제가 한 게 안 보이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나서, 제, 저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김명아님. 자, 이렇게. 자, 해주셨어요. 한 분 한 분 지금 다 축하를 해주셨고, 지금 여기에서는 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대표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합니다.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행사장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자, 내빈들도 오시고 계시고 지금 북적북적 합니다, 저희가. 아, 여러분, 배곡생이 이제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이 진짜 배곡생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 오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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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고, 네, 어서오세요. 어서 선생님, 저 저기. 누구? 김향신. 아, 정말! 향신님! 어머, 오라버니 되셔. 아, 닮았다. 와, 그랬구나. 잠깐 올라가 계셔. 네. 안녕하세요. 자, 다들 이렇게 열심히 오셨습니다. 자, 가서 인터뷰 한번 따겠습니다. 자, 다들 오셨어요. 자, 우리 영업대표님 인터뷰도 따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44주년 기념행사에 또 축하 메시지 한번 주셔야죠. 아, 제가 태어난 또 고향이고, 또 이런 멋진 그 아산의 44주년 창립 기념에,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마 올해, 아, 오늘도 이제 발표하겠지만은 아마 메타버스 KBT 플랫폼에 아마 대단한 이슈와 함께, 네, 아마 그 전국 이제 오늘 기점을 해서 들썩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제, 네, 우리 배곡생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겠는데요, 올해 지나면? 맞습니다. 네. 와. 오늘 영업 대표님이 되시고 나서 지금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쁠 때 하셔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게 하고 계시나요? 네, 산골맛집 김선생님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흡족하고요. 아, 저희가 그 회장님 말씀하셨던 소비자가 주인되는 기업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주를 하면서 함께 한다라면은 아마 저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 또 영업대표님이 힘드시다고 또 내놓으실 거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째 더듬으시는데. 아니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네.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아니요, 아니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힘드시다고 또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님 너무 이쁘세요 오늘. 아니, 오늘 이게 이불 안에서 다 같이 너무 잘 어울리셔. 자, 오늘 인터뷰 한번 하셔야지. 오늘 우리 배곡생 44주년 기념 행사에 축하 메시지 한번 주셔야지. 우리 배곡생, 네,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43년이었고 오늘 44년에 내가 제일 기쁜 거는, 네, 오늘 산골맛집 가족들이
다녀오신 게 너무너무 기뻐요. 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틀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곡생이 무한하게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골맛집이나 모든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배곡생이 더 도약 성장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곡생 44년 축하드리고 우리 이상훈 회장님 화이팅! 그리고 배곡생 가족 화이팅! 산골맛집 가족 화이팅! 우리 김 선생님 최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치사 회장님 안녕하세요. 와, 우리 오늘 너무 이쁘신데요. 언제나 이쁘시던데. 자, 우리 축하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우리 44주년은 정말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붙잡게 왔는데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배곡생은 장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배곡생은 앞으로 배곡생 오실 분들은 불안해하지 않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정말.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그릇을 담지 못해요. 그게 바로 좋은 교육을 해도 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길을 연다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한 부자 10만 명 만들겠나요? 네? 선한 부자 10만 명 나오겠나요? 당연하죠.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우와, 그런가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쁘십니다. 우리 고모님이 또 손님을 오시고 또 안내하고 계시네요. 우리 고모님께서. 와, 지금 바쁩니다. 우리. 자, 오늘도 한번 또 인터뷰도 나보겠습니다. 자, 다들 지금 다들 오셨어요. 여러분. 자, 인터뷰 한번 나보겠습니다. 제가.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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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하 메시지 한번 해주셔야죠. 아, 우리 배곡생. 네. 저희 한방 화장품의 효시. 네. 44주년. 네. 창립 기념을. 네.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잔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인터뷰 따라 갑니다. 우리 고모님한테. 와, 제가 열심히 고모님 찾으러 왔습니다. 자, 와. 안녕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아, 고모님. 특히 김선생님께 축하드립니다. 멋진 환영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30만 명이 네? 주도적으로 배우지만 네. 알림 서비스, 홍보 서비스 최고짱 국내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적으로 쫙 아유 제 공부해 주시 마시고 배우쌤은 네. 44주년 행사를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특히 네. 김선생님 좋아합니다. 아유 우리 배곡생이 앞으로 우리 배곡생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기업으로 해주실 건지 좀 우리 가족들한테 알려주시죠. 배곡생은 네 2025년, 네. 2026년 양년 안에 네. 여기 있는 소속되어 있는 멤버, 우리 가족들은 네. 삶의 질이 달라지고 네. 결국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림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우와! 이건 믿으셔도 되는 겁니다. 아, 진짠가요? IDG센터 1층에 있죠. 네. 오늘 행사하죠. 네. 근데 이 환경 자체가 33층 빌딩이 올라가죠. 네. 이게 약 2025년, 2026년 양년에 빌딩이 올라갑니다. 네. 이 계획이 프로젝트가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여기 가족되신 분들한테 축하드리고. 네. 함께 해주시기를 끝까지 축하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누는 배품을 김선생님과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와! 우리 고모님 최고!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자, 상훈 고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저희 44주년, 배곡생 44주년 기념행사에 오셨는데 네. 축하 메시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배곡생 44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배곡생이 그 KBT와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곡생의 그 경영 마인드가 네.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배곡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고모님, 네. 우리 배곡생을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길로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10만 명 선한 부자를 만들어서 네. 여기가 신패러다임의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우리 재능기능협회와 함께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게 역할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배곡성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그 이상훈 회장님의 그 정말 그 뛰어난 경영 능력과 그리고 또 따뜻한 포용력, 그 다음에 열정적인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배곡성 회사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44주년 기념이니까 백옥생을 운 한번 띄워주세요. 백! 100년 가는 기업 백옥생. 오! 옥처럼 맑고 깨끗한 기업. 생! 생활 속에 꽃이 피어나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우리 고모님! 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네. 정말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치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런 기업 반드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지식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친구들은 노동자로 키워지지가 않았어요. 네. 다 멘토로 키워졌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가서 네. 진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 친구들이 가서 멘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K-POP이 네. 세계를 1등 하듯이 우리 백옥성 코리아에서 만든 KBT가 세계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최고의 기업으로 최고의 이미지를 낼 수 있는 또 애국을 할 수 있는 그 기업으로 승리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회장님 많은 기업들은 못 사는 나라건 어느 나라든 그 상대로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팔아먹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이 나라에 이것만 들어가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 하고 돕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다 인류가 잘 살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배곡성이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배곡성의 온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을 좀 더 홍보 마케팅 더 잘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고객이 주인되는 그런 백옥생이 만들어졌으면 세계 속의 백옥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우리 백옥생의 멋진 분이 상인 고모님? 네 상인 고모님. 고모님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기운이 나는데요. 네. 진짜로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뭐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꿈을 꾸면 그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와우.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은 꼭 이루어진답니다. 와우. 그 꿈을 백옥생 가족과 함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배옥생과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장님 인터뷰 한번 따겠습니다. 회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네네. 오늘 인터뷰 한번 할래요. 오늘 44주년 됐는데 네네. 어떻게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 어떻게 보면 44주년 이 행사의 스토리가 창업주 회장님과 배옥생 브랜드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말 오늘 또 우리 그 배곡생의 지사장님들이 다 오셨거든요. 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사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정말 오늘 좋은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이따가 또 같이 대면 아, 네. 조금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